안녕하세요, 작살난다입니다. 이번에는 조셉 형님과 왕가레이에 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제가 가본 지역 중에서는 왕가레이가 가장 시야가 좋았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조셉 형님께서 뱅에돔을 발견하고 총으로 쐈습니다. 저도 가까운 곳에서 잡을 만한 고기가 있는지 보려고 잠수했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 수면에서 내려다보면서 쏘기보다는 잠수해서 고기와 최대한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쏘는 것이 정확도가 더 높아집니다. 앞에 고기가 왔지만 작아서 쏘지 않았습니다. 굴절이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물속에서도 대각선으로 내려다보면서 총을 쏘면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시야가 좋아서 밴드를 하나 더 장전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밴드 하나가 반동이 적어서 정확도가 높지만 밴드를 두개 장전하면 사정거리가 길어져서 좀더먼 곳에 있는 고기를 잡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좋을 때는 밴드를 두개 장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후에 카하와이 떼를 만났습니다. 몇 마리 없는 줄 알고 더 좋은 기회를 만들지 않고 대충 쐈습니다. 명중하지 못해서 다시 장전하는 중에도 계속 카하와이 떼가 지나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저기 여러 마리 카하와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샤프트를 걸고 장전했습니다. 다행히 카하와이가 계속 지나가고 있어서 이번에는 잠수를 해서 좀더 신중하게 쏘려고 하다가 고기도 보이지 않고 얼마 전에 모노라인 정리를 하지 않고 쏘다가 수경이 터졌던 일이 생각나서 다시 모노라인 정리를 하려고 수면에 올라갔습니다. 모노라인 정리를 하던 중에 조금 더 멀리서 카하와이 떼가 다시 보여서 밴드를 하나 더 장전했습니다. 이후로 계속 두리번거렸지만 사정거리 안으로 카하와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수색을 하던 중에 뱅에돔이 보여서 잠수를 했습니다. 잠수를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돔과 고기는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간 고기를 잡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더큰 고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셉 형님께서 저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저를 지나간 뱅에돔을 쐈습니다. 서로 거리가 있어서 많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스피어피싱 할 때는 반드시 플로트를 들고 다니고 서로 위치를 파악하면서 조심히 총을 사용해야 합니다. 약간 먼 거리에 고기가 있어서 쏘았는데 또다시 명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신중하게 쐈습니다. 숨을 최대한 참고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고기로 맹해돔 헤드샷을 했습니다. 고기를 잡고 정리하는 동안 버디가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렸습니다. 수면에서는 파도 때문에 먼 곳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로 올라가서 버디를 찾았습니다. 문어를 나오게 하려고 간지럽혔는데 문어는 조개 껍질로 막고 방어를 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숨을 쉬고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간지럽히기를 성공했습니다. 조셉 형님께서도 문어를 발견하셨는데 간지럽히기를 실패하셔서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수색하던 중에 다시 카와이 떼가 왔습니다. 또다시 성급하게 쏘았더니 명중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샤프트가 휘어 있어서 계속 명중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장전하는 동안 계속 하와이가 지나가서 서둘렀습니다. 드디어 카하와이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카하와이 잡는 장면으로 왕가레이 네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같은 날 찍은 영상은 다음 왕가레이 에피소드에서 연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